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유입니다. 오늘은 익산의 힐링 엔젤스에 와 있습니다. 이 정원 만든 지 2년 정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는 주차장이 있고요. 왼쪽에 입구 정원이 있는데, 입구에서 이 정원을 어떻게 만들면 좀더 심리적으로 다음 공간이 기대하게 되어지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의 입구에 들어왔을 때, 저기 지금 아치가 보이시죠? 제가 보이는데 요 세모 모양인데 그 철제로 만들었는데 여기 입구도 역시 목재로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서 공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입체적인 공간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 그 형태는 유지하면서 좌측과 우측에 장미를 심어서 좀더 화사하게 공간을 맞이하겠고요. 그다음 양쪽에 조명을 달아놔서 좀 밤에 이 공간이 좀 따뜻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정원이라는 공간을 들어갈 때에 한 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제가 거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계속 각도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들이 각도를 제가 거니면서 바꿀 때마다 만나는 식물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공간에 지루하지 않게 하고 다음 공간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 공간을 따라가게 되죠. 지금 이거 모습처럼요. 그래서 약간 정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인 이런 정원의 모습에서 이렇게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을 때에 다음 공간을 기대하고 때때마다 거니면서 정원이 계속 변화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지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 화분도 각시성남을 우리 박티프네마가 심어놨는데요. 자, 뒤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요. 역시 또 여기서 바깥으로 나갈 때 모습을 보면 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참 다양한 것이 들어올 때 나갈 때이 느낌이 전혀 다른 정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원이 가지고 있는 또큰 묘미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아치 옆으로는 황금 실화백을 심어놔서 겨울철에도 아마 식물들이 다 시들고 지상복 없을 때 이런 황금색 나무들이 또 여기 에메랄드 그린 같은 식물들이 되게 쭉과 상록수를 만들어내서 겨울 정원을 만들고 선적인 요소들을 대어줘서 힘이 있는 그런 정원들이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규칙적인 것이 아니고 다 조금 더 자유롭게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들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거겠죠. 여기도 보면 에메랄드 골드하고 에메랄드 그린하고 같이 심어놔서 조금 다른 경관들을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입구 정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음 경관이 기대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정원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심미적으로 다음 경관이 어떻게 보이게 할까라는 그런 곡선에 대해서 입구 정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